안녕하세요 비키팬 여러분. 안녕. 사랑의 누님으로 동생을 질투하는 형 이강 역할을 맡은 주상. 사랑을 위해 운명에 도전하는 여인 성자인 역할을 맡은 진세연. 첫사랑을 잃고 복수를 꿈꾸는 동생 이휘 역을 맡은 윤시윤입니다. 블록버스터. 네. 이유는 스케일이 큽니다. 네. 이 사극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습니다. 네. 등장인물도 많고 볼거리가 참 많죠. 현대극에 비해서는 분장, 미용, 뭐 의상 여러 가지 모든 게 블록버스터. 이야. 괜찮다. 이게 스스로 얘기하면서 가끔씩 감탄할 때 있잖아요. 괜찮다. 그런 거 있어. 아, 그런 거 있어. 나는 러브 스토리. 아우, 준비했구나. 괜찮다. 아, 그 어쨌든 나라를 초월하고 국경을 초월하는 남자. 진짜 사랑 이야기들. 근데 이 두 남자가요, 한 여자를 사랑하는데 각각의 이유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의 이유들. 어떻게 보면 두 남자를 이제 각각 응원하게 되는 또 시청자들도 있을 거고, 저는 그게 포인트가 아닌가. 러브스토리. 마지막 부담을 가지고. 아니, 저는 사실. 아니, 근데 진짜 이런 거 되게 잘하더라고. 태연 씨가 이런 거 장면이. 진짜 편집해주세요. 장면. 이러고 놀려요, 저를. 자, 한번 보시죠. 큐! 아니, 근데 저는. 그렇죠. 사실 그렇잖아요. 딴 거 필요 없고 멋진 두 왕자. 화면만 보고 계셔도 너무 행복하실 겁니다. 멋진 두 왕자가 나오니까요. 무슨 소리예요? 저의 진심입니다.